아, 계약 짜증나. 아니, 뭐, 방학한 지 얼마나 했다고, 뭐, 순삭 났어. 벌써 계약이래. 일단은, 아, 망했다. 나 근데 방학 숙제 한 개도 못 했는데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독후감도 써야 되는데, 하나도 안 읽었어. 당장 다음 주 계약인데 어떡하지나?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이, 진짜. 유지야, 방학 숙제 잘 하고 아, 있지? 엄마,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획한 대로 착착착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엄마. 예.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 그래. 원래 방학 숙제라는 건 실컷 놀고 나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맛이지. 그리고 이런 거 공부나 숙제나 내가 일부러 안 하는 거지. 뭐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잘하지. 뭐야? 몇 시야 지금? 아니, 이것도 언제 잠든 거야? 아, 벌써 3시간 넘게 잤어? 오늘 망했다, 망했어. 아이, 진짜. 아, 뭐? 오늘 어차피 망한 거? 그래. 브롤스타즈나 하자. 아, 그래. 내가 지금 방학 숙제 따위를 하고 있을 게 아니야. 나 지금 빨리 트로피 8000좀 찍어야 된단 말이야. 예이, 좋았어. 그렇지. 이 슈파이크로 이거 솔로 쇼다운은 썰어 먹어줘야 제맛이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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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와우! 오! 아, 뭐야! 하! 아우, 열받아. 아우, 진짜. 아니야,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답은 바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숙제하다가 한판 쉬려고 게임한 거예요. 됐고, 방학 숙제 다 하기 전까지 브롤스타즈 할 생각 꿈도 꾸지 마. 알았어? 일로 와. 이거는 압수야. 알았어? 아니, 엄마 안 돼요. 안 돼. 뭐? 당해도 괜찮아요. 저에게 나지. 짜잔. 스마트폰이 있거든요. 아니 뭐 불어를 꼭 무조건 큰 화면을 할 필요가 없어. 그치?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어. 오늘 무조건 8000 트로피 뚫는다. 이번에는 엄마한테 안 걸리게 방망이 좀 단단히 좀 세워놓고 하자고. 좋아. 완벽 방어 라인이다. 오케이. 저것만 잡으면 1등이다. 가자, 가자, 가자. 아유, 엄마, 왜요? 너 수상해 지금? 너 지금 공부하는 거 맞지? 아유, 언니 엄마. 너 이놈의 자식, 너 지금 책 내려봐. No, God, please, no, no. 너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또 게임이야 또? 이놈의 자식이 이거 정신 빠져가지고. 내가 너 폰은 압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폰도 방학까지 압수야, 일로 와. 에이. 빨리 숙제나 해! 에이... 아, 이거 꼼짝없이 계약할 때 동안 프로스타즈 못하게 생겼네. 아, 난 이제 망했어. 무슨? 어머니? 소자에게는 아직 미장의 무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것은 바로 차! 요 초미니 스마트폰이 아직 남아있었다구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자 꼭 8000 트로피 가야겠사옵니다. 개꿀. 오케이, 요걸로 분홀 해야지. 이거는 뭐 걸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우 너무 재밌어. 너 마 딱 걸렸어 이 자식.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지금 당장 책 내려. 뭐니? 아니 이거 이상하다. 아니 엄마. 아이고 그래 아들. 아들 그렇게 못 믿으세요? 엄마는 우리 아들 믿지. 당연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저 이번에는 진짜 밥 먹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 저 진짜 공부하고 싶은 마음 딱 있다가도 싹 사라져요 진짜. 저 진짜 공부 집중하게 가만히 냅둬 주세요. 네.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가 또 이따가 과일 갖다 줄게 알았지? 에휴 우리 아들 이제 철 다 들었어? 에휴 다 컸네 다 컸어. 브롤스타즈를 재밌게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서 못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엄마한테 절대로 들키지 않고 몰폰하는 법 두둥 초미니 스마트폰 요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도 엄마에게 걸리지 않고 몰폰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이게 또 워낙 쬐끄맣기 때문에 몰폰을 하고 있다가 딱 엄마가 들어왔어. 그럴 때도 뭐 무서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손만 딱 더 뭐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자세로 있으면 뭐 전혀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 딱 한 손에 끼고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마법의 스마트폰. 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아우 이거는 뭐 거의 몰폰을 위해 태어난 핸드폰 아닌가 싶은데요. 시가 한 구절 써져 있군요. 무궁화 울다 지쳐 죽은 매미 몸통처럼 물다리 밑에 툭툭 떨구어진 무궁화 꽃 꽃봉오리에 비틀려 꽃 가문 입술. 뭐랄까 제 심금을 울리는 그런 시였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또 오늘 여러분들께 엄마 몰래 몰폰을 할 수 있는 개꿀팁 또 전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혁명이에요. 이거 절대 걸릴 리 없어. 조금 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손바닥이 싹 가리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게 절대 이거는 진짜 몰폰을 위해 태어난 폰이란 말이지. 저는 그렇다면 오늘 또 여러분들께 개꿀팁 전수를 좀 해드렸으니까 저는 또 엄마 몰래 몰폰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절대 걸릴 리 없다니까.